최근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사과몽님과 더 친해진 이단은 사과몽 베이모스 고정팟에 초대되었다. 파티가 하요. 하요. 안녕하세요. 예예. 여기는 뭔가 디코에서 생명의 징후가 잘 안 느껴지네요. 여기 디코방은 바이탈 사인이 없어. 그나마 토라님이랑 제가 말이 많았는데 디아느라. 저희 둘도 좀 디아느라. 아우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 이번 주로 네. 설소영님께서 루아를 접으셨습니다. 아이고 네. 이런. 아, 다음 레이드까지 나를 찾지 마시오라는 말을 남기고. 아이고 여기 공대에 잔열 딜러님이. 그래서 이다님을 영입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캐릭터 하나 빼놓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예. 다음 주부터 이다님이 고정 공대원이 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 이다님. 이다님 축하드립니다. 아, 여기 용감인데. 간영이님 다음 주 금요일부터 베이모스 고정팟 하실래요? 고정팟 하기에는 시간이 네. 아쉽다. 예 아빠잖아요. 예 아빠. 오늘도 와이프한테 부탁하고 좀 게임하고 있죠. 근데 왠지 연락드리면 항상 오실 듯? 그러면은 고정팟은 아니고 항상 물어봐야겠다. 아 물어봐주시면 제가 뭐 감사하죠. 태경님 무슨 아니요. 태경님 어제 자러 네. 가셨다고 하고 지금 연락됐다고 하는데 뭐 괜찮으세요? 아 중간중간에 자꾸 깼다 잤다 그래가지고. 여기 디코는 제가 두 번째 왔잖아요. 중환자실 같아요. 바이탈 사인 막 뚜뚜 막 소리 들릴 것 같고 막. 내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나 봐. 모으다 보니까 16명이 다 그런 분들이. 본인과 반대되는 약간 그런 거. 아 근데 맞아. 근데 막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뺏긴 기분이야. 반열 뺏기기 싫어서. 그러니까 파티에 인파이터 하나 더 있는 느낌. 감자님. 왜 마이크 안 해요, 감자님? 왜냐면 감자님 지금 텐션이 너무 높은데?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. 이단님도 클베 때부터 로아 하셨잖아요. 네. 이번 여름 성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예고된 것만 봐도 역대급 아니에요? 뭐 초각성이나 초각성이나 소멸 삭제, 썰풀 뭐 이런 것들. 근데 저는 전에 이제 말한 거 있잖아요. 저는 이제 수막의 근둘갑에 그렇게 속지는 않습니다. 솔직히 그냥 뭐가 됐든 재밌게 할 거긴 한데 너무 근둘갑에 또 근들근들 하진 않아요. 아 근데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.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커지니까. 그죠. 아게오루스가 나타났습니다. 아게오루스 가자. 내가 아닌가 보다. 길 오세요 님은. 난 어디야? 요 1, 요호 셋이 아님? 요호는 뭐라 불리? 요호라고 해요. 끝에 요호. 컨터 나이스. 역시 나이스. 교동 물방개 준무. 설마 무공? 어? 아 나 또 잘할게 아직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시네. 까비요. 아 요즘에 딜 진짜 세다. 아직 안 빨았어. 왜 안 빨았죠? 쌀먹하시는 건가요? 저 왜 그랬지 정말? 감자님. 네. 진짜 감자님. 진짜 뭐야 오늘 도토니션 뭐야? 로또 당첨됐어요? 감자님? 네 한 마디 했는데 기분은 아직. 감자님 로아스키 몇 개 남으셨어요? 감자님 사람이 말을 걸면 좀 대답 좀 하세요. 감자님이 이단님 원래 그 고정 서폿이었다 해야 되나 옛날에? 감자님이요? 서폿일텐데. 감자님이랑 저랑 헤어진 건 이제 디아블로 끝나고 디아블로 물 빠지고 헤어졌습니다. 디아블로 때 디아블로 겁나 했대매. 디아블로 때 알감자님의 최고 포텐을 봤는데 그렇게 사람이 밝은지 몰랐어. 감자님 디아블로 네. 확장팩 나오면 같이 하실래요? 아 저는 2만 해가지고 4는 몰라요. 아 2랑 4랑 비슷합니다 아마도. 감자님 네? 디아블로 4 하세요. 확장팩 나오면 해요. 이거 안 깨지겠는데. 태경님 해주세요. 네. 진짜 해주세요. 오 진짜 해줘. 와 열하네. 진짜 해줘. 허우 저 어디 하나 비었나 봐. 아 여기서 나온다. 와 최악이군. 와 우리 늦게 일을 하는데 거의 재난용한데? 제가 24년도에 네. 한 파티 중에 가장 신나는 파티예요 분위기가. 아이감자님? 네 오늘 뭐 먹었어요? 밥이요. 밥을 먹었겠죠. 밥을 먹고 살아야지. 감자님 네? 이렇게 사람들이 말 거는 거 싫어요? 아니요. 좋아하세요. 감자님이 말해서 지금 교동 물방개 준모님 죽었잖아요 지금. 감자님 이다님이 더 구박해요. 제가 더 구박해요. 감우님이요.
저는 근데 오해인 게 저 디아 할 때 전 감자님한테 구박을 졸라 당했어요. 보고 싶다. 궁금해. 맨날 뭔만 하면 이단님 하면서 그다음 막 자기 재밌는 것만 하고 막 도박할 거 졸라 사와가지고 막 이단님 오늘 이거 도박해보죠 하면서 태경님 해주세요. 아들 먹어야 되나? 아니요. 그 정도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해도 되죠. 아. 플레이드 너프 왜 했냐? 아 죽어요 죽어요. 죽어요. 진짜 죽는데. 아 감자님 뭐 하시는 거예요? 안 죽음? 감자님. 네. 그래서 이다님이 더 구박했어요. 제가 더 구박했어요. 광목님이요. 당신이 광목님. 누가 더 구박하냐고요? 아니 감자님. 네. 네이밖에 할 줄 몰라요? 그러니까 감자님 누가 더 구박하냐고요?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빨리 말해봐요. 좀 즐기시는 거 아닐까요? 맞아. 사람들의 반응. 본인 관심 있는 거 할 때만 말 많이야. 와 근데 그러면 나랑 있을 때 한 번도 말 많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관심 있는 게 없어. 진짜 사과목님 그 디아블로 2 깔아가지고요 뭐 루너드라고 뭐 도박하는 거 있거든요. 에? 감자님하고 한번 해보세요. 나 감자님 오디오 안 비는 거 처음 봤어 그때. 혹시 상상이 안 돼. 이단님 유튜브 혹시 나와 있나요? 그거요? 있나? 막 맨날 뭐 횃불 가져와가지고 이단님 이거 뜨면 집 살 수 있습니다. 뭔 집을 살 수 있다 했어야지. 아 근데 집사 가능이라고 했잖아요. 머리. 아 비메오 비메오. 아니 비메오. 아니 비메오. 아니 나 모자 좀 아 이거 아 나 어디 때리는 거야. 아니 아덴이 안 켜졌어. 아 왜 이렇게 아파. 아 뭐야 이거. 아니 이거 좀 대열 받아. 하지만 디아블로에 비하면 선녀다. 그건 맞아요. 아니 무슨 매운 떡볶이에요? 졸라 욕하면서 계속 먹고 있네. 맞아. 초라는 게임하다가 코 고는 거 처음 들었다. 아니요? 와 진짜요? 저 어제 컴퓨터 앞에서 디아하다 잠들었어.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야? 재미가 있었으면 안 잤지 않았을까? 근데 밤새고 숙제하고 그날입니다. 저희 아까 누가 무공 어쩌고 그러지 않았나요? 설마 무공? 언젠가 일반 때 끝났기 때문에 뭘 무공이네. 뭐야 근데 데카가 없어? 뭐야 이거? 그러니까 나 지금 처음 죽었는데 데카가 없어. 저 죽을게요. 왜 스페... 저 딱 거기에서 죽었어요 저는. 야 이거 잘하면 베이모스에서 최고의 1인 보겠는데? 아니 뭐 파티원 다 어디 갔어 이거. 화이팅 예. 설마 무공? 무공 아니야? 까비 무능한 공격. 아! 아저씨 가지 마세요. 빨리 오세요. 돌아오세요. 뭐 하세요? 님들 제 방송 와보세요. 알감자 풀텐션 보여드릴 수 있음. 다시 틀어주세요. 다시 틀어주세요. 오면 틀어지. 오케이. 들어갑니다. 우리 콜트함스 할 때. 와 그게 풀텐션이 있어? 고생하셨습니다. 가지 마요. 감독님 가지 마요. 감독님 가면은 공대 그냥 추방이에요. 가지 마세요. 틀어요? 네. 준비 완료. 아저씨 가지 마세요. 빨리 오세요. 돌아오세요. 뭐 하세요 지금? 이단님 아저씨 갈 시간. 아이 그냥 몇 마리나 날린 거예요 도대체. 아 갑자기 현빈 쪽 그 레벨 올라가. 형 200 늘어나는데요? 왜 그렇게 떠요? 옷을 찍으니까 개똥만큼 늘어난 거잖아. 보자. 이 옷은 보도 안 가지. 갖다 버리세요. 나는 왜 그 힘든 거 지내시네요. 와 뭐야? 원래 저런 사람이라니까요? 갔어요 알감자? 네 아까 가셨어요. 어이가 없네. 틀자고 하자마자 가버리셨어. 손 드는다. 나도 좋아하면서. 신기하다. 감자님 맨날 내 이거. 본인 관심 네. 있는 거에는 저런다니까? 와 그냥 완전 하이 텐션이네. 다음에 디아블로 4 확장팩 나올 때 꼬셔야겠다. 원래 알감자 저 사람 졸라 웃긴 사람인데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가 웃긴 거를. 개 웃긴 사람인데. 자 이제 끝이죠?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주 금요일 11시에 뵙겠습니다.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이단님 고정이요. 아 예. 간장님 고생하셨습니다. 아 간장님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무서워. 한 번 더 체크하려고. 다음 주 시간 맞으면 또 같이 네. 가시죠. 간장님 진짜 즐거웠습니다. 아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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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파티는 알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파티야.